그러니까 절대 흩어진 이 물건을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.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 진짜 그 혼에 들어와서 밤새 쳐다봐요. 흉가 같은 경우는 귀신이 모인 곳이고 폐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냄새가 역겨워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왜 대형 사고들 날 때가 있잖아요. 대형 사고가 나고 뭐 비행기 참사든 뭐 물에 빠진 뭐 이렇게 갑자기 변을 당하신 분들이죠. 그분은 예고 없이 변을 당한 거잖아요. 이분들의 물건을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물건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. 사고가 나면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돼요. 이분들도 자기가 죽은 걸 인정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그때 그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 흩어진 이 물건을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여러분 인형 있잖아요. 제가 인형을 얘기했었잖아요. 근데 인형을 침대 머리 위에 놓고 주무셔버리면요. 근데 마침 인형은 거의 어때요? 이상하게 생긴 인형이 아니라 거의 사람하고 비슷한 인형이잖아요. 그 인형은 사람이 잠들어버리면 진짜 그 혼에 들어와서 밤새 쳐다봐요. 밤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? 그 혼은 빼가버린단 말이에요.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인형을 두면 안 돼요, 여러분. 머리, 특히 침대 머리 위에는 인형을 두면 절대 안 돼요, 여러분들. 그거는 귀신을 또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흉가, 왜 여름에 저한테 한번 질문했죠. 흉가 가면 되냐, 뭐 이렇게 했는데 흉가, 폐가 이 종류가 다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흉가 같은 경우는 귀신이 모인 곳이고 폐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흉가 여러분 특히 방학 때 학생들 그리고 호기심 많으신 분들 덕분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흉가 들어가서 정말 귀신이 있을까? 귀신이 없을까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. 이 흉가에는 악한 귀신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악한 귀신은 어떻게 또 하는지 내가 그걸 또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.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아냐면 이제 무속인들은 알아요. 근데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냄새. 냄새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자 귀신 있잖아요. 전설의 고향에 자주 출연하는 여자 귀신들이 있을 때는 이 화장품 뭐 이런 게 좀 썩은 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돼요. 그런 게 많이 났고 또 물에 빠져서 죽으신들은 하수구 썩은 내 이제 이런 썩은 내가 좀 많이 난다고 또 봐야 돼요. 그리고 이 냄새가 역겨워요. 역겹기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로 알아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딱 갔는데 오래된 집이야.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인데 냄새가 자꾸 시궁창 뭐 썩은 냄새, 화장품 썩은 냄새, 기타 등등 냄새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 집안에 악기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조금 얼른 파악을 하셔야 돼요. 그거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거고. 그건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. 일반 사람도 느껴요. 그리고 덕분 씨 같은 경우 이제 촬영을 많이 가잖아요. 물론 어떤 주제로 어떤 무속의 선생님하고 촬영하는지 나야 모르는데 만약에 촬영을 딱 가기로 했는데 뭐 흉가 체험 뭐 이렇게 그냥 워낙 덕분 씨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또 흉가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흉가든 폐가든 체험을 하러 갈 때 근데 여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야. 무속 선생님도 아직 도착은 안 했어. 혼자 먼저 가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뭘로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이건 여러분들도 시골집 특히 시골집에 집이 있는데 비어 있어서 아직 안 팔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 갈 때 언뜻 한 번씩 무서워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. 주위에 동물 같은 게 벌레 같은 게 없으면 그건 완전히 무서운 흉가예요. 그걸로 알 수 있어요. 없어요. 벌레도 없고 동물들 쥐 막 이런 게 고양이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주 무서운 흉가예요. 여러분들 그걸 알으셔야 돼. 시골집에 집만 덩그러게 있어요. 그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. 폐간지 흉간지. 근데 거기에 뭘로 알 수 있냐? 뭘로 알 수 있어요? 그렇게 벌레가 한 마리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정말 무서운 악기가 있는 거예요.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며 겨울방학 때 뭐 우리 자손들을 보낼 때 미리 알으셔야 돼. 시골 갔다 왔는데 아이가 이상해져요. 아이가 어떠한 반응이 없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눈에 띄는 눈동자가 조금 이상해. 그건 이제 그 악기의 어떤 혼령한테 걸린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려드린 거예요.